플랫티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종목은요, 플랫티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확대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면서 이커머스 업체에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플랫티어가 부상을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고 핵심 솔루션을 보유한 플랫티어의 향후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12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따상 진행이 됐죠.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11,000원이었던 플랫티어가 따상 후에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고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42,6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점 부분이긴 하지만은. 자, 일단은 뭐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기 대비 66% 정도 증가한 393억 정도가 나왔고, 최근 3년간 연 매출이 70% 정도, 그 다음에 연평균 매출의 70%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8% 정도가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플랫티어는 올해 실적이 뭐 매출액이 443억이고요. 영업이익이 48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플랫티어는 이커머스 업체에서 뭐 플랫폼 설계 구축하고요, 컨설팅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뭐 롯데, 신세계, 현대 되게 유명한 데밖에 없거든요. 대기업 이런데 기존 유통 업체들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해 왔고요. 플랫티어의 경쟁력은 뭐 그동안에 쌓아온 게 50억 건의 누적 데이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 개인화 마케팅 솔루션인 그루비를 출시했죠.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 이외에도 인공지능 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토탈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D2C, 그러니까 소비자 직거래, 그래서 전자상거래 솔루션인 X2B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플랫티어는 아틀라시안이라든지 아니면 트리센티스 또는 퍼포스, 클라우드비즈 등 분야 각 분야 글로벌 1위 업체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거든요. 트리센티스라든지 퍼포스 또는 클라우드 비즈는 유일하게 한국 파트너사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말에 고객사에서 사용 중인 라이선스 수가 40만 개로 2015년 대비 무려 266%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향후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도 진출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죠. 일단은 뭐 플랫티어는 IT 테크 전문가를 위해서 데이톡스 웹 세미나, 웹이나 라이브를 좀 개최를 했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있죠. 그래서 IT, 전자학,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서 디지털 전환이 경영 화두로 떠오르는데 데브옵스 관심도가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웨비나를 준비한 것 같아요. 웨비나는 뭐예요? 웹 세미나의 준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세미나를 할 때 회사에 뭐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러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부분이다 보니까 외부로 세미나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뭐 운영을 결합한 단어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일컫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움증권 연구원께서 2023년 상반기에 X2B의 SaaS화를 통해서 동남아시아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요. 데브옵스 툴 체인화를 있어서 필수 플러그인 제품화 또는 아틀라사인 뭐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판매는 2021년 1분기에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티어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방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플랫티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이 되면서 기사가 마감이 됐네요. 이제 상한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틀 조정받고 또 상한가 또 이틀 조정받는 거예요. 이 정도 패턴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도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좀 나름 움직였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라인들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 매물대를 돌파한 게 이 부분이고 그 매물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 라인 요 언저리에서 내가 잡아 들어가다 만약에 밀리면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구점이 요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신규주는 뭐 매매를 좀 권해 드리지는 않아요. 어떻게 변동성을 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기대감을 우리가 알고는 있겠지만 그 기대감이 한 2년, 3년, 4년 이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서 있었던 종목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을 할지 어떻게 시장 속에서 이 종목이 반영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라든지 조금 단타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요 영역 안에서 놀다가 움직였을 때 여기에서 놀다가 움직였을 때 뭐 여기를 목표로 잡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탈했을 때는 여기를 이탈하면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점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해요. 1년에 저희가 360만원인데 12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10만원 꼴이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반 채용기간 5일 동안 제공을 해드립니다. 내용 이해가 안 됐거나 내용 다 이해가 됐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상담을 받고 싶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 요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것만 보시고 등록을 하셔도 천천히 등록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저희랑 소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랑 상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혜택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의 종목들로 요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17일 날에도 네 종목 정도 매매했고 18일 날에 세 종목 그다음에 오늘도 좀 장이 많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 종목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 뭐 수익 인증이라든지 이런 때 오면은 저희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아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